전남 동북구는 대규모 산단과 제철소가 있어 공장을 만드는 플랜트 시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최근 정부가 플랜트 건설에 외국인 인력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받아들어 외국 인력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에 소속된 전남 동북권과 경남 서북권 노조원 100여 명이 여수에 모였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플랜트 산업은 국가 보안시설로 외국인 채용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건설업계 등이 인력난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취업 제한 해제를 검토하자 플랜트 건설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반 건설력자보다 괜찮은 일자리가 제공되었다. 일자리를 찾아서 전국을 떠도는 건설 인력 노조자에게 일자리는 목숨과 같다. 여수 산단에 밀집한 석유화학 공장과 광양의 제철소까지 플랜트 건설은 전남 동북권의 주요 산업 중 하나입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원 10만 명 중 전남 동북권에만 2만 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인력이 도입되면 여수를 중심으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동경도 지부에 속해 있고 여수의 취업을 한 5분의 1가량, 6분의 1가량 이렇게 취업을 하고 있어서. 이 같은 노조 측의 반대 움직임에 플랜트 건설사 측은 외국인 인력 도입엔 신중한 입장이지만 현장 인력 부족과 작업자들의 고령화로 대책 마련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인원이 없다. 왜 없냐 하면 지금 현장은 여수에서 여군수가 있고 시설 노조 인원들이 점점 노령화가 돼가고 있어. 하지만 노조 측은 부족한 인력 문제는 노사정이 참여한 인력 육성 실무 협의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외국인 인력 고용을 놓고 찬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